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고스마일 연구소의 고아라 웃음치료 전문가 분이신데요. 박수 한번 크게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내 1호 스마일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고스마일 웃음교육 전문가 고아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웃음, 긍정, 행복 이 키워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현재 강사님으로도 계시고 그럼요. 또 웃음 치료 전문가로서 그렇습니다. 행복, 웃음 긍정. 긍정. 네. 완전 그 세 가지 키워드가 되게 잘 맞으시는 네.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고스마일 연구소가 어떤 곳이고 또 현재 하는 강의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고스마일 연구소는 0세부터 120세까지 많은 분들에게 맞춤형 웃음 교육을 선물하는 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영유아, 청소년, 주부, 환자, 뭐 기업 직원 할 것 없이 뭐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할 것 없이 웃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웃음을 교육하고 그분들이 웃음을 액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이름이 고아라입니다. 그래서 고를 영어로 바꾸면 G-O, 가다. 근데 이제 고에 플러스 스마일이 붙었으니까 스마일러 고! 약간 이런 의미도 좀 있잖아. 네,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되시나요? 일단은 프리랜서로 뛴 지는 9년 차이고요, 횟수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고스마일을 브랜딩해서 이제 실제로 사업화한 지는 5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프리랜서부터 강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게 강사라기보다는 약간 웃음치료사에 좀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2016년에 사업자를 내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좀 더 대상을 다양하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하시죠. 그리고 또 책도 쓰셔가지고 저자님으로도 작가님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책도 두 권 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책도 두 권 내셨어요. 이거 하나 지금 급하게. 하나를 저희 갖고 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는 제가 여기다 띄워놓을게요. 웃음 다이어리 책이고 이거는 웃음 치료 강의하실 때 네네. 사용하실 수 있는 오늘도 깍꿍.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말 그대로 오늘도 깍꿍이란 말이에요. 아이드가 제가 사실 이 책을 냈던 거는 웃음치료사분들이 좀 아이스브레이킹에 좀 도움이 되고자 만든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 만든 책이에요. 웃음치료할 때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교육할 때 앞에 왜 웃어야 되는지 why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으세요? 그러면 한번 대답해보면 몇 번 웃으세요? 저요? 하루에 그냥 또 그냥 주제니까 한 다섯 번? 오 많이 웃으시네요. 아 진짜? 실제 기업 가서 이 질문을 오늘 제일 많이 웃는 거 같아요. 옆에 계세요. 진짜로. 다행이다. 아니 제가 실제로 기업 현장 가서 하루에 몇 번 웃으세요 선생님? 이러면 전 강사님 말이 되는 질문 하세요. 아까 주도 하시고 승질 내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값어치가 없는 질문을 했다. 이런 반응도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웃을 일이 없다가 핵심이죠. 그러면 반대로 0세부터 100세까지 누가 가장 많이 웃을까요? 애기들이 많아요. 그쵸,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지금 이렇게 만든, 지금 이 캐릭터도 제 사진을 예쁘게 캐릭터화 한 거거든요. 웬일이야. 그래서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아이는 아니고요. 제가 그림이 됐을 때 조금 더 이제 많이 귀여워졌죠. 어쨌든 요 아이 때는 보통 얼마나 웃을까?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우리는 다 지금 다섯 번? 뭐 이렇게 화도 내시는 담당자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다 웃을 줄 몰랐던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되게 잘 웃는다. 이런 아이들은 하루에 100번에서 200번, 300번 웃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왜 웃는지를 하루 종일 관찰을 했을 때 주 양육자와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일 때가 가장 크거든요. 근데 그중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깍꿍이에요. 그래서 좀 현대인들이 이런 사실 다 지치고 힘들지만 나만의 깍꿍이 좀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만든 책이에요. 아 진짜 저는 딱 봤을 때 아이들을 위한 책이구나 했는데 이거 성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우리예요. 애들은 웃지 말래도 웃습니다. 우리를 위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 성인들을 위해서 만든 이 오늘도 깍꿍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가지고 또 교육도 하시고 네. 이 책은 현재는 다 품절에 대해서 없지만 뭐,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 개인 책을 이렇게 해주시면 네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어쨌든 제가 교육할 때 조금 더 이제 아이스브레이킹 차원으로 지금 저 수업할 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게 코로나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한 달 전
네, 그래서 계속 교육을 못하다가 조금씩 교육을 하면서 요즘 계속 쓰고 있어요. 너무 좋다. 본인이 강의를 하시는데 본인이 만든 강의로 또 활용을 해서 강의하시는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책 한 권 더 있잖아요. 아, 맞아요. 여기 지금 웃음 다이어리. 네. 아, 이름은 나부터 행복해지는 웃음 다이어리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딱 들어도 뭔가 웃음, 힐링, 맞습니다. 긍정 이런 느낌인데. 네, 맞습니다. 쓰는 거예요, 다이어리? 아, 다이어리가 이게 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이 책의 목표는 웃었을 때 정말 좋은 효과 그리고 웃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웃음 제가 웃음 강의를 하면서 웃음 교육을 하면서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물론 다 교육이 너무 소중하죠. 근데 웃음 교육은 정말 재밌게도 변화가 되게 드라마틱한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원래 내가 진짜 오늘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웃고 나니까 뭐가 땡기네. 그럼 저한테는 그게 엄청 따끈따끈해지는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적어놓고 또 한편에는 책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한편에는 저의 강의장 스토리 한편에는 웃음에 관련된 질문들을 적어놨습니다. 난 하루에 몇 번 웃나요? 넘겨서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답할 수 있게끔 적어놓은 책입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있어 보이긴 하네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있어 보이긴 하는데 보면 이거 책이 맞나? 좀 약간 그럴 수도 있는 아유, 다양한 사고 방식이 드는 책입니다. 여러분 꼭 그 나로부터 나부터 해지는 웃음 다이어리. 네, 고아라 작가님. 작가님도 하시고 강사님도 하시고 코치님도 하고 계시고 진짜 있어 보이네요. 아, 되게 포장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저랑 인스타도 팔로우를 하는데 매일 미팅하시고 사람도 엄청 많이 만나시고 또 그쵸 그리고 교육도 엄청 많으시고 24시간이요? 아니요 안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또 약간 여기가 예지은 강사님의 포장의 달인 포장 맛집. 포장이 필요하시면 송파로 오세요. 강사들의 포장이 필요하시면 훌륭하십니다. 그럼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 말씀하세요. 웃음 치료사랑 웃음 치료 강사랑 좀 다른 거예요? 웃음 치료사. 그러니까 일반 생각했을 때 저는 웃음 치료사가 처음에는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초창기 웃음 치료사들은 이제 뭐 기억 강의보다는 노인, 뭐 환자, 그러니까 좀 약간 대상이 좀 작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강사가 되면 교육이잖아요. 근데 교육을 하는데 웃음이라는 도구를 넣었다.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대상에 대한 차이, 그다음에 그거를 좀 맞추면 교육을 한다라는 차이. 요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웃음 치료 이 치료사 그리고 치료 강사를 하시게 된 첫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경영학도 출신입니다. 전 생뚱맞지만 경영학과를 나오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경영학과 딱 나온다 그럼 바로 취업이 되는 줄 알았어. 그래도 취업도 그냥 취업 말고 돈 좀 버는 줄 알았더니 현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막막한 현실에 좀 갑자기 좀 깜짝 놀라고 현타라고 하죠. 그게 오면서 약간 제 마음이 좀 우울하고 불안감을 좀 느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동네에 우리 뭐 이것도 정보일 수 있으니까 그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곳곳에 있죠. 서울 곳곳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었는데 그곳에 웃음치료사 자격증 과정이 무려 12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단지 웃음치료사가 되려고 등록한 건 아니고 마음이 우울해서 본인이? 네. 이거라도 따면 집에 맨날 이렇게 누워만 있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사실 약간 좀 취미? 자기개발 차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처음에 가자마자 3시간을 웃었거든요. 막 가자면서 이렇게 3시간을 웃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좀 깜짝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다음 주부터 오지 않으니 이러고 이제 집에 가는 도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걸어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막 토끼띠물 뛰면서 집에 가는 거죠. 끝나고 3시간 그렇게. 그 강사님 분명히 억지로 웃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억지로 웃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말을 몸으로 체험하니까 이런 직업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겠다. 이왕이면 한번 사는 인생에 그냥 애매한 회사 들어가서 제가 애매한 포지션으로 있느니 일단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 직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는 본인이 필요해서 갔는데. 그렇죠. 그렇죠. 내가 우울해서. 우울해서 갔다가 본인이 좀 힐링이 되고 느끼는 네네. 걸 가지고 직업을 삼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 실제로 웃으면 좋아져요? 웃으면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뭐가 좋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웃다 보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웃으세요. 보시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요렇게
이렇게 웃는 시간이 10초가 넘어가면 뇌에서는 이게 처음에 그냥 아, 저기서 미쳤나 봐 막 이게 이게 아니라 한 웃는 시간이 10초가 넘어가면 뇌에서는 진짜 기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웃음 치료의 핵심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행동을 변화해서 감정을 변화시킨다. 어차피 타인은 변하지 않고 어차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의 언어를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는 거죠. 그게 웃음 치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웃음 치료의 강사 제일 좋은 건 나에게도 온갖 시름들이 있겠죠. 온갖 희노애락이 있겠지만 웃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죠. 끝나고 나서 내가 무슨 걱정했더라? 막 약간 이렇게 잊어버리는 요런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주로 출강하시는 쪽은 어디 쪽이세요? 웃음 치료 강의. 사실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데이케어 센터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주로 계시는 그런 쪽 아니면 장애인 센터 그 두 가지를 진짜 많이 했는데 고스멜 연구소를 차리고 나서부터는 정말 대상을 다양화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렇게 스마일 인성 교육 청소년 친구들이 좀 더 많이 웃고 그걸 통해서 긍정 리더가 될 수 있게끔 끌어주는 역할 그리고 대학생들도 여러분 취업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더 빨리 취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 가서 맨날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굉장히 밝은 성격의 소유자로서 근데 실제로 밝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진짜 행복해지고 나서 그런 면접을 볼 때 조금 더 텐션이 올라갈 수 있고 진짜 자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대학생 그리고 또 육아에 지친 주부들 몸이 아픈 호스피스 병동 더 이상 내가 치료를 하지 않겠다 암병동 기타 등등 웃음 치료사 웃음 교육 강사가 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코로나라는 환경에 의해서 물론 저도 엄청 쉬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대상이 다양하니까 오히려 더 지치지 않고 대상이 자꾸 바뀌니까요. 그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물론 기업 교육도 스트레스 힐링 관리로 들어가고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됐죠. 그쵸 그쵸. 저랑 만나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저는 웃음 치료하면은 뭔가 병원에서 많이 오 맞아요. 병원에서 우리 환자분들 대상으로 환우분들 대상으로 그렇죠. 막 신나는 교육, 웃는 교육 그런 걸 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보면서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왜 웃기만 하지? 약간 이런 생각 들어서 저는 좀 반감이 들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처음 할 때 반감이 들었으니까. 아 진짜? 처음 할 때 웃자고 할 때 정말 마음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웃고 싶지 않은데. 근데 지금 하필 또 말씀해 주신 대상자가 또 환우분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환우분들은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웃음의 장점은 입을 열어서 하하하하하 소리만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해도 더워요. 근데 거기다 혹시나 내가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 박수 하시면 이러면 운동의 효과가 상당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암세포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웃음치료가 어쨌든 환우분들은 본인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봤을 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오, 저 왜 저러시지?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면 정말 필요해서 그분들이 심한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사실 사내 강사 시작할 때 웃음치료 자격증 말 안 해서 몰랐어요. 땄는데 저도 잊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교육이 너무 저는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뭔가 계속 웃기만 하시고 남성 아저씨 분이셨는데 그 강의를 듣는 내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으로 나왔어요. 대부분 이렇게 나한테 듣는 분들이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런 말씀 그리고 제가 이런 교육을 하니까 그냥 일반 프리랜서 강사님들 만나면 그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돌아봤는데 난 그 교육 못하겠더라.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타고난 그 자질이 있어야 되나요? 웃음 치료 강의를 하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단은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 웃음이란 도구를 통해서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어쨌든 텐션을 내가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분들 내가 텐션을 10을 올려도 앉아있는 대부분의 대상자는 이 정도 따라오거든요. 근데 내가 똑같이 3 텐션 3, 4로 가져가면 아무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웃음 치료사가 일단 제를 줘야 되는 건 왜 웃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해야 되겠죠. 그 대상자에 맞춰서. 대상자에 맞춰서. 그거가 되지 않은 상태로 하는 건 조금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강사는 정말 본인이 웃음으로 힐링도 돼야 되고 그쵸? 이게 되게 필요로 하다는 거를 정확히 알려줘야죠. 알려줄 수 있는 네네네. 사람. 그리고 굉장한 그 뭐라 그럴까 에너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진 지금...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웃음도 그렇고 에너지가 옆에 있으면 막 장난 아니게 느껴지실 정도거든요. 웃음 치료 강사님들은 다 우리 소장님처럼 다 에너지가 이렇게 9년차 되니까 주변에 웃음 치료 강사가 없어.
그러니까 어. 이제 처음에 같이 공부했던 동기분들이 어. 다 사라지셔가지고 사실 좀 외롭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은 정말 많이 시작을 하지만 생각보다 오래 우리 같은 여기 서비스 강사 시에서 가서 맞춰가지고 살아남기가 또 어렵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이게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서 지금 9년 차가 됐지만 동기가 없어요. 맞아. 아이씨, 너무 외로운데. 아니 근데 되게 젊은 편 아니세요? 네, 저 처음에 되게 재밌게도 처음에는 저도 웃음 치료사 저밖에 없는 그때 20대였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또 국내 1호 최연소 웃음 치료사로 또 이렇게 떠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최연소. 네. 지금도 최연소예요? 지금 많이 늙었죠. 지금은 중간 정도 연령층 되지 않았나. 최연소는 이제 끝났고 아쉽지만 그래도 뭔가 그 제가 아는 웃음치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되게 높으시고 아 맞아 저도 그렇습니다. 연륜이 좀 있으신 분이라고만 느꼈는데 딱 가면 되게 에너지가 넘치시고 뭔가 활기차고 밝고 이러니까 오히려 강사님이 가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존재만으로도 이게 또 젊었을 때의 장점이 있어요.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 눈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젊은 사람들만의 눈치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들은 다 다운되었는데 웃으세요 박장대소 이러면 굉장히 마음에 벽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빨리빨리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원하는지를 빨리 캐치하는 그 눈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진짜 뭘 원하는지 하다못해 지금 지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화끈하게 올 거 제가 10분 일찍 끝내니까 하다못해 그런 좀 눈치가 좀 있지 않아야 그래 오래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젊어서 가 아니라 우리 소장님의 그거 같은데 아, 짬인 거 같은데 아 네 아, 또 오랜만에 듣는 짬 또 이렇게 확실히 좀 인터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으쓱으쓱하게 해주시네요. 실제로 웃음치료 강의를 만약에 이 영상을 네. 보시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웃음치료사가 아니고 웃음치료가 치료 강사. 아오! 그리고 치료 강사를 양성하신 일도 하시나요? 내일도 합니다. 내일도. 지금 영상 찍고 있는 내일도 합니다. 그러면 8월 한 초? 네, 8월 지금 8월 초, 중, 말 계속 다양하게 매월 운영하시는 거죠. 제가 조금 많이 바쁘기도 해서 많이는 못 열고 그때 시간 봐가면서 아직은 제가 1인이다 보니까 이제 1인 우리 강사들은 1인 연구소, 그치, 1인 기업 네.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 스케줄에 맞춰서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문의는 정말 많이 오는데 제가 그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여기 예진 강사님 저런 이렇게 멋들어진 강의장이 있으면 몰라요. 저는 아직 혼자 떠돌아다니는 진짜 바쁘시고 혼자 떠돌아다니는 강의가, 여기 강의가 다 거의 몰렸다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이 강의와 미팅으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특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더 찾으실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문의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네요. 이제 지쳤던 나 너무 지쳤다 너무 좋다. 아, 물론 저도 지쳤었죠. 오히려 이게 일을 안 하니까 더 지쳤었죠. 일을 하면 잠깐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자격증이나 뭐 공부를 해야 된거나 대학교를 가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일단은 알기로는 국내에는 웃음치료 학과가 있는 있어요? 대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교는. 근데 이제 명지대학교 웃음치료 전공? 웃음유머학과? 저도 이제 그 학교를 나오진 않았지만 주변 웃음치료사 선배님들을 보니까 그 관련 석사과정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명지대학교. 예진 강사님도 취득하셨던 그 저희 나라는 일단 국가 자격증으로 등록된 웃음치료사는 없고요. 민간 자격증으로 등록된 그러니까 나라 기관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 협회가 정말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나랑 맞는 기관 그러니까 그 강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걸 선별하는 팁 좀 알려주세요. 저는 진짜 별로였거든요. 선별하는 팁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여기 밑에 깔아놓으니까요. 고구마의 연구소 연락처와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러면 0세부터 120세까지 푸시푸시 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집이 가까우면 좋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자주 가서 듣고 공부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집이 가까워서 그래서 공부를 자주 할 것. 두 번째는 고르는 팁은 그래도 그 강사님의 제가 요즘은 아무래도 유튜브 시대고 영상 시대다 보니까 두 번째는 그 강사를 인터넷 쳤을 때 그 유튜브던 이 영상을 보면 간단하게라도 티칭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웃음 치료에 하는 방법이 정말 달라요. 제가 하는 방법, 다른 강사님들이 하시는 방법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웃음 코드는 내가 좀 배워보고 싶은데 그런 게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발품을 파실 필요는 사실 있죠. 귀찮지만 영상을 좀 많이 보시고 홈페이지는 있는지 확인하시고 강사님이 진짜로 오래된 그러니까 오래 다양하게 활동하신 분이 맞는지 사실 핸드폰만 잘 봐도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찾을 수 있는 방법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이 가까우면서 그 강사가 나랑 맞아야 내가 그 사람한테 멘토처럼 웃음 멘토처럼 배워야 되는데 나랑 맞지 않으면 아까 예진 강사님처럼 불편해 이런 맞아.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랑 맞는 성별도 그렇고 나이대도 그렇고 티칭하는 방법 좀 인터넷을 찾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위치가 일단 중요하고. 그럼요. 잡고 가야 되니까. 인터넷을 검색해서 티칭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거나 네? 강사님의 경력 같은 걸 보면 네. 참 좋겠다. 그분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쵸. 사실 이분은 노인밖에 경험이 없다. 그러면 조금 맞아 맞아. 지금 또 이거 구독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강사님들이 많으신데 그럼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 맞아. 질문을 한 8가지 드렸는데 이건 제가 예쁘게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고수사님의 영상을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고스마일 연구소 고아라 소년님한테 연락하실 수 있도록 일단 제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네. 책 두 권, 그러니까 무슨 다이어리 그거랑 언제 빼고 여러분 카페이랑 책도 여러분들 많이 선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없습니다. 없고 그냥 어쨌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좀 많이 웃고 좀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고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